시켜. 진짜 이따 라이언아 주면 같이 받아서 가려야 되는데. 어? 그 진상 수리가 진상 얼마나 된다고. 야 이 꼬라 새끼야! 끌껴! 마셔! 20호? 아빠... 아빠? 아 오빠 오빠 있잖아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데야. 일단 오셔 오셔.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. 안녕하세요. 아니 나 오빠가 사줘 알았지? 오빠 돈 많으니까. 일단 마셔. 안녕하세요. 우리 중국 부자 오빠예요. 아 그래요? 일단 지금 자리 앉아. 알았어 오빠. 오빠가 오늘 사주는 거다. 아 오빠 되게 듬직하게 생겼네. 아 이모. 아 예. 여기 뭐지? 소녀시대 좋아요. 어? 소녀시대 좋아해요? 있지 좋아요. 어. 모자니까요. 오빠 날 좋아해야지. 잘 어울리네. 그쵸? 네. 우리 오빠 돈이 많아요. 돈이 많아요? 네. 오빠 짠! 병 나발. 병 나발 들어요? 어? 좀 들었는데. 어 뭐야? 오! 오 짠! 오! 오 짠. 피디님. 피디님. 근데 이거 실제로 맨날 진짜 술 먹어야 돼? 물로 바꿔주면 안 돼? 나는 술이 싫어. 오빠! 뭐 무슨 소리야? 진짜 술 맨날. 나 내일 또 일해야 돼. 만약 내가 하루 뒤에 죽는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. 미국 가신 저기 음식 빼고 예예. 어! 네 명 모두가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? 아. 유튜버 하기 전에 일단 뭐 하고 계셨어요? 저는 일단 극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극단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제이 씨한테 전화를 받았죠. 기동이가 같이 촬영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. 극단 생활 몇 년 했어요? 저요? 한 3년 반? 3년 반인가 4년 정도 했고. 그럼 계속 하고 있었겠네?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으면. 그쪽으로 좀 계속 가고 있지 않았어요? 뭔가 노래나 춤이나 이런 그쪽? 흡연이 끝나면 뭐 흡연이 이렇게 해놨지. 네 흡연이 막깔아야지. 뭐 금단이 이렇게 가 이렇게 단계별로 약쟁이 마약이 이렇게 가져왔어요. 살인이 살인이 뭐 약탈이야? 제이 씨는 뭐 했을 것 같아요? 네 술집을 살았을 것 같아요. 술집 사자 진짜로. 아 왜냐면 제가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. 원래 되게 알바를 오래 하던 술집 그 있었거든요. 맥주집. 네. 거기서 되게 제안을 했어요. 되게 하면 잘할 것 같다. 예언해 드릴게요. 네. 술집을 하셨으면 네.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다녔을 거예요. 링겔 맞고 있고요. 쓰러져가지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가게는 매달 적자. 술집은 다르지. 술집이 싫어 보이니?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. 내가 PC방을 차려. 응. PC방에 돌아가겠네? 돌아가지. 라면 라면 들어오면 라면 누가 끓여? 알바는 출연하지. 마인드가 아주 그냥 콜라 먹었어. 만약에 기동제이가 먼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? 일단 이름 마저 읽고 먹을게요. 네. 기동제이가 모텔에서 하필이면 다른 표정도 아닌 그러니까 만족한 이런 표정으로 네. 서로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나오고 있다면 딱 그 자리에 딱 마주쳤어요. 이렇게 어떻게 할까? 오른쪽하고 도망갈까 아니면? 예 도망갈 것 같아요. 뭐 진짜? 화를 내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? 그럼 만약에 제이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느낌이. 그럼 우리가 증거를 잡을 거 아니면 그냥? 증거를 잡아야지. 증거를. 그럼 고소를? 고소보다는 영상을 제작해서. 포너네. 포너. 어떤 영상? 아니 어디에요? 아 그러면 수능여행 갔어. 수은 여행 가는데 바람 핀 걸 알았어. 네.
바로핑크. 영상까지 올렸어. 대박났어. 막 천만에야 터졌어. 아, 제자 축하합니다. 와, 오! 튀기던 나가 몇백 막 좆대 막. 막 와, 조회수 천만에 막 인기 구수 1위 한 달 동안에 막 BTS야. 근데 제이가 바람핀 거 알았어. 근데 혼전 임신이야. 근데 누구인지 몰라. 만약에 진짜 내 시기. 아, 씨발. 저는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. 불행할 것 같습니다. 만약 내가 하루 뒤에 죽는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. 일단 기동이 귀찮게 되겠다. 시발 새끼야 너는 앞으로 잘 살아 하고 조금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뭐랄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시원한 그런 곳에 가서 네.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롤토체스를 주시게 한번 하지 않을까. 이게 내 마지막 초밥이구나. 그럼 만족할 것 같아? 그런 거 아니면 딱히 뭐 할 게 없어요. 제인이 안 맞나요? 안 맞네. 내가 당장 죽는데. 그렇게 나밖에 안 남았다며. 뭐 하실 것 같아? 일단 제 소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요. 너 때문에요? 네. 왜냐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없잖아. 그런 사람들과 이제 포토타임? 포토! 이제 나를 못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을 이제 제시 저는 일단 근데 전 제가 죽는다는 걸 말 안 할 거예요. 왜?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.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네. 좀 이렇게 투명스럽게 좀 하고 누구한테? 뭐 가족이나 야, 너무 슬프잖아. 야 그거는 너무 야 이별을 준비할 너무 그거 기회를 줘야지 남편이 이겨지려나. 저는 일단 그래 뭐 슬퍼하는 걸 너무 보기가 안 돼. 내가 이기적인가? 그렇게 하고 가면 더 슬퍼해 남은 사람은. 그럼 나한테 마지막 말 뭐라고 남길 거야? 대열이한테는 좀 나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바람났다. 진짜? 아 오히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이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저 이제 제자를 껴안고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안고 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 죽지 마. 뭐야 왜 너무 슬퍼. 왜 저러세요? 제자 안고 죽는다는 거 너무 슬프잖아. 전 제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전 제이 대신 죽을 수 있어요. 전 그런 망상을 많이 하거든요. 제이가 죽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. 넌 누를 수 있느냐? 누를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? 의미 있는 죽음이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. 멋있다. 그게 제이라면 죽을 수 있다 이거잖아.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죽어 제이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. 아 근데 나도 그래. 나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어. 나 때문에 못 만나고 이런 건 싫어. 기동 씨는 뭐 할까? 죽기 전에 인스타?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날 떠나왔을 때 잠을 두 시간도 못 잘 만큼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더라. 남자도 여자 꼬실 때 그랬어. 내가 왜 마지막에 왜 안 그러냐고. 여자가 남자가 여자 꼬실 때 하는데. 여자는 안 그랬잖아. 좀 진짜 개새끼야. 잡아. 내리고 사진도 지우고 인스타.